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돈을 쓸 때는 참 좋죠. 부채를 갚을 때는 그냥 피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은 피와 같기 때문에 참 아껴 써야 되고 꼭 사용해야 될 때 써야 되는 거죠. 빚을 갚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개인적으로뿐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여러분들 논술을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대구 광역시하고 광주 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놓는 모양입니다. 끝내 달빛철도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망가지는 재정 안중에도 없나 사설에 이름 나온 게 다 뭐죠? 돈 쓰는 것밖에 안 나온 겁니다. 평생 동안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돈을 봉급으로 받아봤지 자기 손으로 피땀 흘려서 이런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돈이 얼마만큼 이런 귀하고 소중한지 민주당 경로당 공짜점심 공약 명백한 매표행이다. 뭐 경도당만 공짜 점심을 줄 게 아니고 전 국민을 다 공짜 점심을 주죠. 뭐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이 그냥 공짜를 향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그리고 뭐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또 열광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철도 사업이 결국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다. 뭐 전격적으로 이렇게 그걸 했네요.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 심의에 이어서 오후 전체회의에서 마저 특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데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모양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교통부 관계부처는 이 여러분들 조그만 나라에 탐은 내려야 될 텐데 무슨 대구에서 여러분들 광주 광역시에 고속철도를 놓는다고 11조를 쓰나 지금 시작은 11조지만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그 건설 사업이 또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뭐가 터져가지고 뭡니까? 그냥 예 골조공사 마치고 마치면 그냥 수십 년 방치될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들이 없는 겁니다. 1조를 여러분도 벌려면 얼마를 팔아야 됩니까? 여야 의원들이 결국 힘을 합쳐가지고 2년 전에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0.483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경제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를 결국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그냥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기사를 보니까 올해 이제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120조 정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강행됐네. 박근혜 정부에서 25조, 이명박 정부에서 61조. 올해 주요 예타 면제 사업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 이런 건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7,900억을 썼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나중에 참 여러분들 손 벌리고 다닐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뿌려 뭐 여기 또 보면 TK신공항 2조 6천억. 세금은 이제 수입이 최대폭 감소해가지고 윤 정부에서 예산 증가율이 뭐 2% 정도 아주 낮은 내년 예산이 2.8% 늘어났네. 그래도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히 큽니다. 657조 어제 통과됐죠. 복지 예산이 7.5% 늘어나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이 얼마만큼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까? 2019년 9.5%, 성장률이 2%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지출을 9.5% 늘린 겁니다. 2020년도 9.1%, 2021년도 8.9%, 2022년도 8.9%. 윤 대통령 등장하고 2020년 5.1%, 2023년 2.8%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업적을 남겨야 되니까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이 적극적으로 강기정 광주시장하고 함께 추진했던 별빛인지 달빛인지 하는 거가 홍준표 시장이 글을 올렸네요.
대구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영남 호남의 30년 숙원이었습니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비용은 경제적 가치에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논리에 밀려 열태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번에 국회를 통해 이룩게 된 겁니다. 그 콩할 만한 땅에서 고속철을 이런데 수평으로 나와가지고 20조를 쓰든 30조를 쓰든 뭐 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텅텅 비어가 다닐 겁니다. 나도 이제 포기해 포기. 그냥 나중에 음? 남나라에 돈 꾸러 다니고 뭡니까? 그냥 IMF가 다시 여러분들 채권단 구성해가지고 이거 줄이고 저거 줄이고 그렇게 외압에 의해서 정부 재정 지출을 뭡니까? 강제적으로 삭감당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조선 사람들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람보다 조선 사람이 훨씬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자,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페이스북에 그 밑에 보니까 참 좋은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 로마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울피아누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설마했다. 상금시대에도 그것은 철저히 지켜져서 각자의 몫을 인정하는 공존의 정치를 했는데 로마 철학자가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다. 아니 국민이 던진 투표지를 다 소각 이런 파쇄해버리고 어문놈들이 뭐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다 조작하는 거니까 이건 부정이네.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는 로마 철학자 법학자인 울피아누스가 정의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다. 그의 몫을 주는 것이다. 아니 지도자를 뽑는 몫은 국민의 몫인데 그거를 어문놈들이 뭐죠? 다 조작을 해서 지도자를 뽑고 있으니까 그 부정이네. 그죠? 플라톤은 이런 정의를 간단하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 그게 이름 정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책무를 최고로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지 않습니까? 여기 울피아누스는 정의를 각자의 그의 것을 주는 것.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생각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의인데 어떻든 다음에 뭐 다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피 같은 돈을 돈이 항상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항상 벌어지게 되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돈이 항상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SK그룹에서 팀장을 줄이고 야단 법석이 났더군요. 사기업은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 공짜 좋아하면 그냥 죽습니다 나중에. 그냥 시간의 문제지. 다 잊어버린 거죠. 그 외환위기에 IMF 채권단 이름 진주할 때 그 여러분들 위급함을 그 망각이란 게 참 편리합니다. 한 20년간이가 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어떻든 간에 올바름이란 것이 참 중요한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